워시기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도 랩비의 2 리액션 비디오를 해볼 텐데 랩비의 2가 성황리에 끝이 났죠. 예, C-Chainz가 이제 챔피언이 된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예, 마지막 에피소드까지 보느라고 좀 바빴어요. 제가 요즘 바쁜 일이 많다 보니까 에피소드를 이렇게 풀로 이렇게 보려면은 시간이 좀 얼마 없어가지고 어찌됐든 다 보긴 봤다는 거. 예, 이번에는 지난 랩비의 시즌 1을 굉장히 핫하게 만들어준 스타를 퍼포먼스를 보려고 합니다. 이번 파이널 에피소드에는 랩비의 시즌2에 출연한 래퍼들뿐만 아니라 시즌1을 빛나게 해준 래퍼들도 이 자리에 모였다는 거. 그런데 그들 중에 누가 있었냐? 딜린이 있었다는 거. 제가 이 딜린의 가이독단이라는 이 데뷔 싱글, 예, 오피셜한 데뷔 싱글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죠? 제가 그 곡을 진짜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이유들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있으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데뷔 싱글이 진짜 완성도가 좋은 거라. 그리고 안무도 진짜 세련된 느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랩비의 2에서 딜린이 이 곡을 퍼포먼스를 한다니까 진짜 좀 놀랐어요. 좀 실제로 퍼포먼스를 한번 보고 싶었거든. 얼마나 멋있는지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러면은 딜린의 어떻게 보면 축하 공연인데 가이독단 퍼포먼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저작권 때문에 편집이 많이 있을 거라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야,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더 멋있어지고 더 성숙해져서 돌아온 예, 딜린입니다. 랩비엣에 돌아왔네요. What's up, 랩비야? 오, 이거 완성도 진짜 좋은데? 퍼포먼스만 봐도 장난이 아닌데? 외형부터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옛날에 내가 아는 딜린이 아니야. 더 이뻐졌어. 이때도 남미 바이브를 갖고 와가지고 제가 보고 와 이거 되게 신선하다. 랩 트랙이나 좀 팝적인 막 어쿠스틱한 막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지. 아 여기.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딜린이 댄서 출신인가 그랬죠? 그래서 춤을 굉장히 잘 추는 것 같았어. 그래서 라이브 퍼포먼스를 하면서 춤까지 곁들여 있는 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 약간 저는 이 곡 들으면 가사의 내용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비욘세의 싱글 레이디가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야, 팝스타 공연처럼 하네, 진짜. 목소리가 진짜 그 R&B 보컬, 흑인 R&B 보컬의 그 느낌이 있죠? 우! 퍼포먼스 멋있어. 그냥 랩비의 원의 딜린과 지금의 딜린은 완전 달라요. 그냥 차원이 다른 것 같아.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좋은 곡인데 뮤직비디오가 아직 천만 뷰 달성을 못했다는 거야. 이거는 천만 뷰가 가능한 곡이라고 난 생각하는데? 핫하다. 진짜 멋있다. 제가
꽤 많이 들었어요 이 곡을. 리액션 비디오 찍고도 한동안은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멜로디 자체나 바이브 자체가 그냥 뭐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많이 나는 곡이라서 아 이거는 무조건 되겠다라고 난 생각을 했거든. 아 근데 퍼포먼스 보니까 더 멋있네. 그 목소리가 그냥 저는 좀 섹시한 느낌이 많이 날 뿐더러 날 뿐만 아니라 흑인 여자 R&B 가수들의 그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음색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진짜 많이 나. 그래서 데뷔 싱글 치고는 진짜 임팩트 있다. 진짜 완전히 폭탄을 떨어뜨리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퍼포먼스 보니까 장난 아니네. 이 곡은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막 유튜브에서 봤을 때는 막 반응이 막 뜨거운 것 같지는 않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건 진짜 완성도도 좋고 해가지고 뮤직비디오 1000만 뷰는 기본으로 갔어야 될 저는 트랙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좀 아쉬워. 퍼포먼스 보니까 편집하면서 다시 한번 오랜만에 열심히 듣고 싶어 이 곡을. 좋네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